맑음. 2020년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줄 거라던 관흥창 정선생. 비록 신뢰가는 외모는 아니지만 아 너무 눈부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300%. 주식 부자 300. 아 눈부셔. 그래 우리 주린이 이지선 제자 나의 1호 제자 나의 애제자 수제자 반갑구만. 네. 앉게 앉게. 아 네네네네. 자네... 먼저 앉으십시오 선생님. 그래? 네. 우러러볼 수 있겠나? 오늘 우리가 거금 300만 원이 걸린 시험을 보지 않나. 한 문제당 10만 원. 어 근데 내가 문제 수를 확 줄여줬네. 에? 가격은 같아. 네. 왜냐면 20문제를 다 푸는 건 시청자들이 원치 않을 것 같아. 너무 지겨워. 8문제만 내. 7문제까지 맞추면 200만 원. 200! 8문제 맞추면 마지막 문제 100만 원. 100만 원. 껌이지 껌! 자네 열심히 공부했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네. 내일이 시험이라서 마지막으로 총력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한 문제 한 문제 인생을 걸게. 인생까지요? 인생 너무 싼가 그러면? 일단 오늘 시험 전에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네. 자네 같은 초보를 위한 투자 대가의 비법 노트. 투자 대가의 비법 노트. 너무 구렸어. 뭘 막 이렇게 휘갈겨 쓰시던데 보니까 비법 노트였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게. 크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잃지 말라. 두 번째 따라. 세 번째 원칙 왕창 먹자. 그렇지. 우리는 그냥 3% 먹자고 가는 게 아닌 사람들이야. 왕창 좀 먹어보세요. 왕창 먹자.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알겠지? 자 이 노트는 끝이네. 이 노트 더 이상 없으니까 볼 거 없고. 자 이제 문제를 시작해도 되겠나? 아 네 좋네. 그러면 네. 이제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네. 네. 뭐 시험지 없어요? 시험지는 내 핸드폰에 저장을. 너무 구려. 자 첫 번째 문제는 좀 긴장 풀란 의미로 네. 이제 좀 쉬운 문제 준비했네. 자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주식 거래에 맞들린 이지선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초 단위로 거래를 하며 네. 단기 차익을 거두는 네.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매매 기법 무엇이라 할까요가 문제고요. 네. 객관식입니다. 오 다행이다. 1번 네. 얍삽이 매매. 2번 스캘핑 매매. 네. 3번 말아먹는 매매. 말아먹는 매매. 4번 피말리기 매매. 아하 정답은 스캘핑 매매인데 제가 또 해봤지 않습니까? 아 초단타 해봤구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다 이거지. 네. 정답은? 스캘핑 매매. 스캘핑 매매 정답이야. 얼마죠? 20만 원. 20.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양봉은 시가보다 시가보다 주가가 상승해 종가가 네? 높게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음봉은 그 반대죠. 네. 그럼 양봉의 크기가 매우 커서 상승폭이 매우 큰 경우 차트에서 뭐라 부를까요? 1번 거대 양봉. 거대 양봉. 2번 6 안 되겠다. 잠깐만. 6 2번 보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네. 2번 거봉. 거봉? 이거 포도잖아. 너 이상한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3번 네. 장대 양봉. 장대 양봉. 4번 매직 스틱. 네. 5번 판타 스틱. 정답은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네. 정답. 3번 장대 양봉 정답일세. 나 몰랐는데 찍었어. 그래? 장대 양봉 기본이지. 아주 양봉이 큰 거. 그쵸? 쭉 올라가 있는 맞죠? 거. 맞죠? 장대 양봉. 나는 몰랐으면 사실
그 보기에 육. 아 그리고 참 이 와중에도 나는 관대하네. 자네에게 찬스를 한번 줄 거네. 자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네에게 찬스를 한번 쓸 수 있게 해주겠네. 자 2번까지는 지금 잘 왔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세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아 요거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벌써 어려워.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아, 1번 배당금이란? 배당금이란? 주가 하락 후 회사가 주주에게 주는 위로금이다. 2번 잡주. 잡주. 잡주란 스티브 잡스를 추종하는 종목들로 네. 애플의 부품 회사 주식들을 말한다. 와우. 3번 우선주. 우선주.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 받는 주식을 말한다. 4번 공모주. 네. 외국인과 기관 등이 공모를 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5번 연기금. 폭락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투자금을 연기금이라고 한다. 정답은 3번.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 받는 주식이다. 이거 3번? 아니에요. 바꿀게요. 저 말로. 우선주, 보통주보다 우선 받는 거. 정답이세요. 정답이세요. 정답이야. 자네 아주 공부 열심히 했구만. 이거 쫄깃쫄깃하다. 자 이제 60만 원 확보했고 이제 30만 원짜리 문제들로 가네.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이 아닌 걸 모두 고르시오. 아 너무 어려워. 듣기만 해도 지금 이거는 좀 적어도 될까요? 적어도 되네.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세요. 뭐 아는 척하지 마시고. 뭐 다 아는 척하고 맨날 내가 좀 방송하잖아. 다 아는 척해.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게 엄청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막상 들으니까 약간 몰라. 헷갈리고 어렵네요. 네. 1번 유상증자. 유상증자. 2번 무상증자. 무상증자. 3번 액면 분할. 액면 분할. 4번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 5번 빚잔치. 빚잔치. 6번 1인 시위. 1인 시위. 자,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이 아닌 걸 모두 고르시오. 유상증자는 발행 수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유상증자는 맞고 무상증자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액면 분할도 주식 수가 늘어나요. 자사주 소각은 아닙니다. 확실해? 네. 왜냐하면 진짜 소각하는 거니까. 빚잔치. 빚잔치. 내가 항상 하는 게 빚잔치야. 아, 해보니까 알겠구나. 아, 이건 아니라는 건 알겠구나. 네. 아니고 1인 시위요? 1인 시위. 1인 시위를 하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웃기겠네요. 회사 앞에서 주식 수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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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떻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1, 4, 2, 3번은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이 맞고 4, 5, 6은 아닙니다. 정답이지. 정답이야. 자넨 내 제자야. 아 이건 이제 계산 문제네. 아 너무 어려워. 자 쓰면서 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한가를 맛보고 싶겠죠? 상한가. 네. 만 원짜리 주식이 만 원 이틀 연속 이틀 상한가를 연속. 맞으면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만 원이 이틀이죠. 그럼 첫날에는 만 원에 30%를 상한가를 매기니까 13,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13,000원에 다시 30%가 오르기 때문에 16,900원이 됩니다. 16,900원이 되면 기분은 어떻게 되겠나? 재지죠, 기분. 이거 맞아요? 정답이야. 문제 너무 쉬웠나? 아 근데 아주 쫄깃쫄깃하게 방송 잘하시네. 아니 지금 문제 3개 남았는데 힌트를 힌트 안 쓰면 뭐 하나 주세요. 찬스 안 쓰면? 네. 내가 개인 돈 30만 원 더 주겠네. 근데 그걸 위해서 찬스 안 썼다가 100만 원 놓치지 말게. 잘 생각해.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을 잃은 말일까요? 네? 데드캣 바운스. 이거는 준 거에 없었어요. 1번 큰 폭의 주가 하락 중 잠시 반등하는 상황. 2번 끝도 없이 오르는 주가에 거의 죽음으로 가는 상황. 죽음. 3번 죽어가는 고양이도 살릴 만큼 호재가 시장에 나오는 상황. 4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와 같은 서양 속담으로 그 대형주 사이에서 죽어가는 소형주를 이르는 말. 5번 싸게 팔아치운 주식이 다음 날부터 막 오르는 아주 배 아픈 상황. 데드캣 바운스는 어떤 상황을 이르는 말일까요? 이거는 주신 거에 없었어요. 난 너무 억울해.
No, never. 말도 안 됩니다. 아니, 투자가 언제 뭐 저 내가 예상한 대로 갑니까? 이 뭐 회사가 돈 잘 번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올 수 있는 예측 못하는 상황들,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 주린이 시절부터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문제 정도 어려울 수 있지. 뭐 그걸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참. 1, 2, 3번 중에 어쨌든 저는 3번 같아요. 3번. 죽은 고양이도 되살린다. 데드캣 바운스 바운스 뚜근데 근데 이거 찬스 썼는데 뒤에 더 어려운 게 나오면 어쩌지? 내가 볼 때는 한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3번 가겠습니다. 한번 써라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에이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야. 한번 써야지. 좋습니다. 모르니까 쓰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이 뭐야. 자 다섯 개. 이거 뭐야. 다섯 개의 종이가 있어. 다섯 개 종이 중에 진짜 좋은 찬스도 있고 찬스가 다양해. 하나 고르게. 뼈 가겠습니다. 아 정선생 뭐야? 힌트 찬스? 정선생 힌트 찬스 이게 뭘까요? 내가 이제 힌트를 주는 건데 자 자네 지금 3번으로 정답을 확신하고 있지 않나? 3번은 아니네. 답이 아니야. 4, 5번은 잘 너가 믿고 걸은 것 같아. 이게 다예요? 야 1, 2번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이 정도면 많이 줬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야 정답은 아 힌트 찬스잖아. 이거 정답 찬스는 아니잖아. 정답 힌트 한번 크게 준다 내가. 내가 죽은 고양이야. 됐지? 죽은 고양이야. 아이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정 선생님이 쓰러지셨으니까 정답은 2번. 자 봐봐 이게 고양이다. 네 고양이가 떨어졌어. 떨어졌지? 응. 떨어졌지만 살아났네? 아이 모르겠다 이제 확실히 해. 그냥 마지막 기회. 1번 2번 몇 번? 정답은 1번. 주가 하락 중 잠시 반등하는 상황? 또 이번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정답은 2번 그러면. 2번? 고양이가 되게 바운스잖아. 응. 거의 죽음으로 가는 상황? 아까 보여주신 게 죽은 거잖아, 고양이가. 아니 모르겠어. 아니 확실히 이제 끝! 이제 이거 시간 더 이상 끌 수가 없어. 몇 번? 1번? 2번! 2번?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 거기다 물어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답답하다! 자, 아니, 빨리! 아 이거 더 이상 시간 없네. 5, 4, 3, 2, 1 2번? 땡, 임마! 이거 힌트를 너무 못 줬어! 야,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한번 살짝 바운스 했잖아. 주가가 이렇게 쭉 곤두박질 치다가 한번 살짝 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네. 살짝 한번 튈 때 아 이거는 저 뭐 좋은 게 생겨서 올라간 게 아니고 네. 그냥 워낙 많이 떨어져서 잠시 데드캣 바운스. 저 죽은 고양이도 빌딩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그냥 툭 한번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면 살짝 올라오는 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요. 네. 아, 여튼 6번 땡. 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건 음모다. 제작진의 음모다. 돈을 덜 들이기 위한. 다시 7번 이제. 7번. 아 아깝지만 6번 또 틀렸네요. 주식 초보 이지선은 네? 과도한 욕심에 신용거래를 시작합니다. 신용거래까지? 네. 주식계좌에 500만원밖에 없었지만 네. 주식이 오를 걸 확신한 이지선은 네. 미수거래를 통해 1,000만원의 주식을 더 사게 되죠. 네. 하지만 주가는 폭락하고 네. 3일 후 이것이 시작됩니다. 1번 협박전화. 2번 보릿고개. 네. 3번 추가 대출. 네. 4번 통정거래. 네. 5번 징벌매매. 6번 반대매매. 이거 답은 정확히 압니다. 알아? 정답은 6번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 좋네. 이건 바로 가겠네. 정답이야. 8번 바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만원에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네. 지금까지 170만원 쌓아놨고 요걸 맞히면 270, 틀리면 170으로 주식 투자 시작하는 거네. 네. 여기서 모기가. 왜 하필 내 발에 이렇게 모기가 있나. 모기가 이렇게 날라들게요. 네. 아, 마지막 문제는 100만원짜리 문제인 만큼 좀 어렵네. 다음은 주가 수익률, 즉 PER, 흔히 퍼라고 얘기하는 네. PER에 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어, 너무 어려워.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PER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한 주당 수익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주가를 A로 나눈 값이며
한 회사가 1년간 번 B를 그 회사의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한 주당 얼마만큼의 B를 냈는가를 나타냅니다. 말은 어려운데 사실 이거 이 PER 개념을 잘 알면 맞출 수 있네. 1번. A는 주당 순이익, B는 영업이익. 2번은 A는 영업이익, B는 순이익. 3번은 A는 주당 순이익, B는 순이익. 4번은 A는 순이익, B는 총이익. 5번 A는 평균이익, B는 순이익. 정답은 3번. A는 주당 순이익, B는 당기 순이익이요. 3번? 3번! 3번이 맞다 이거지. 자네는 내 제자야. 내가 자네한테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줄 것 같나 안 줄 것 같나. 목이 물렸어요. 이게 빨리 해. 아, 미안하네. 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저의 애제자 이지선은 3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지선 제자의 빨리요. 자, 정답이 화면에 올라갑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아유, 축하합니다. 270만 원. 270만 원. 아, 30만 원이 좀 아쉽는데 그래도 해냈습니다. 270으로 이제 우리 이지선 기자의 초기 네. 시드머니가 확보가 됐고요. 270이라니요, 세상에. 그걸로 이지선 이제 실전 투자에 나섭니다. 아, 실전 투자에 나서기 전에 물론 이제 정선생이란 아주 훌륭한 구루 투자의 현인을 만났지만 그래도 또 뭐 좀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마음감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우리가 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요 앞에 있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양반이 아주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실전에 강한 분이에요. 네. 그분을 잠깐 만나서 우리 이지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언제요? 지금. 지금요? 아니 제가 이제 가르치는 첫 번째 제자입니다, 사실은. 스승을 잘못 두셨네요. 아, 무슨 말씀을 계세요? 제가 고수들 옆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고수들이란 뭐냐면 입터벌만 치는 고수들 아니고 진짜 고수가 있어요. 오. 입터벌. 근데 이 업계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를 몰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나를 많아요. 나를 보지 마. 아, 이것까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자,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1. 잃지 말라. 근데 1번을 알고 쓴 것 같진 않네요. 자, 잃지 말라는 걸 뭘 모르고 있어요. 저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버리고 가겠습니다. 안 돼. 이게 그 네. 정말 이제 많은 그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지만 방향이 잘 잡힌 사람이 있어요.